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슈퍼아이콘 TV 채널 슈콘TV입니다. 슈콘TV의 슈퍼자기 경영 콘텐츠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세상을 앞당깁니다. 오늘은 삶을 빛나게 바꾸는 최고의 독서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을 빛나게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왜 사는 게 자꾸만 힘들고 불안할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자주 흔들리면 삶은 힘들고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인생의 중심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통찰력을 길러줘 인생의 중심축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럼 독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독서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 뜻과 의지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편하고 뜻과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뜻과 의지가 굳건해졌다면 이제는 경영, 경제, 역사, 철학, 종교 등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일반 교양에 대한 독서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랍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교양에 전문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일반 교양은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길러주는 반면 전문 지식은 핵심 역량을 키워줍니다. 전문 지식의 경우 특정 분야를 정해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전문 교육 과정이나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반 교양에 전문 지식을 더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그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닌 아름답고 흥미로운 호기심 가득한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삶도 빛나게 바뀔 것입니다. 삶을 빛나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 봅시다. 오늘은 삶을 빛나게 바꾸는 최고의 독서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세상을 앞당깁니다.